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에 대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수가 좀 많이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마이너스 2.8,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좀 밀렸는데요. 아, 2.18이죠. 2.1 정도가 밀렸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두산 퓨얼셀은 5일선 잘 지지해주면서 버텼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인 매수 물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 물량이 지금 왼쪽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3일 매도 나오고 하루 매수하고 오늘도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긴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구간이잖아요.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조금 분할로다가 조금 촘촘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번에 나오는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붐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좀 붐이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수소차 쪽으로 진행이 되고 수소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죠.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원전이라든지 그래서 뭐 핑크 수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습니다. 핑크 수소, 그린 수소, 뭐 그레이 수소 이런 부분들까지 청정 수소로서 좀 영향을 확대했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으로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수소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그 무게를 조금 더 넓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폭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은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당장에서 우리가 뭐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분배하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깔려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고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전반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퓨얼셀을 본다는 것은요 발전용 연료 전지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흔히 말해갖고 우리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허브경제TV가 전기를 쓰는데 우리가 100이라는 전기를 써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100이라는 전기 중에서 일부를 한 10% 정도를 이 RPS라고 해갖고 뭐 지열 태양, 풍력, 수소,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전기를 한 10% 정도, 한 10이라는 부분을 차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수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10이라는 부분 RPS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안에 수소라는 개념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5%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단독으로 수소라는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태양이, 풍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충분히 이 10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뭐 1이든 2든 간에 수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 수소가 이쪽으로 단독으로 나가다 보니까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이 영역만큼 풍력과 태양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HPS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소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났고 11월부터 실행이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는 수주 물량이 나오진 않겠죠. 수주 물량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강제적으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발전용 연료 전지를 요청하는 구간들이 많아질 거고 두산 퓨얼셀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두산 퓨얼셀은 나름 그래도 7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만 좀 점유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그동안에 보여줬던 최근 1년 동안 보여줬던 그 수주가 없어서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라든지 아니면
흑자이긴 흑자인데 너무나도 많이 실적이 부족했던 그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법 개정에 대한 수소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이 올라갔죠. 그 기대감이 뭐 무한정 끝까지 하늘까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조정이 가격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두산 PR셀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죠. 이런 V자라든지 W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떴다, 그래서 뭐 계약을 했다, 얼마만큼 들어왔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숫자, 이런 것들이 공시를 통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소법이 실행이 되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물량을 채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량이 뭐 수주가 뭐 계약이 한 건 두 건 세 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건 뭐죠? 매출이겠죠. 예,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일 거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누구나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시장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액션이 나와서 45,000원 구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도 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리라고 눌리는 구간 또 잡아가고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20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도 좀 수익을 좀 실현을 했죠. 뭐 GSE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려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한번 구경을 해 보시고요. 아, 나도 이런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도 많이 밀렸는데, 종목도 밀렸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